방구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방입니다. 방구방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만드는 방법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구방, 야 이번에 별게 다 나와. 이번에 핵심 오늘 나올 것 같아 라고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설명란이 있습니다. 그쪽에 멤버십을 가입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클럽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옥스윙몰 링크도 있습니다. 아니면 네이버 녹색 창에 옥스윙몰 치시면 거기서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깨알 홍보. 자,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야, 이건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정말 뭐 이 내용을 보는 분과 안 보는 분으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 짧게 하겠지만, 이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짧게 하겠지만 여러분께 드리는 내용인데요. 스윙을 할 때 우리가 낮고 길게 빼서 코킹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왼손목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방구방에서도 정말 스윙을 이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쫙 이렇게 손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윙이 뭐 오른손으로 되고 왼손으로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간에 얘는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몸을 중심으로 한 회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왼손목이나 오른손목의 그 각이 결정이 되면 몸통이 돌고 이렇게 쭉 돌아서 회전을 해줘가지고 공을 쳐주면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스윙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쉬울지 모르지만 어떤 비거리 안정성에 있어서는 되게 좋아요. 근데 비거리 쪽에서 약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뭐 옥선생이라든지 다양한 이 교습가들이 거리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은 스윙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 손목 각만 그대로 왼손목만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이 상태에서 쭉 왼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는 각도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러한 각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드레스가 있으면 이런 각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왼손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왼손목 그대로 유지, 여기서 한번 휘청하는 게 아니라 그 왼손목 그대로 유지, 왼손목 그대로 유지, 왼손목 그대로 유지, 언제까지? 임팩트까지. 그 다음에는 왼손목이 이제 펴지는 형태가 되는데, 혹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각도를 유지하면서 돌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말도 동의합니다. 자, 봅니다. 왼손 각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피니시까지. 왼손목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왼손목 피니시까지 한번 유지하고 옵니다. 자, 하나, 둘.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왼손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몸만 돌린 거예요. 숙이고 있으니까 아래로 왔다가 그냥 돌리는 거예요. 왼손목 그대로 유지. 자, 봅니다. 또 왼손목 그대로 유지. 왼손목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유지. 숙였다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이대로 유지. 이대로 유지. 몸통 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왼손목만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또 나쁘지 않아요. 또 만약에 이렇게 됐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됐어, 그 왼손목만 그대로, 오른손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왼손목만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하고 몸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피니시까지. 이때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넘어와야 되는데 약간 이번에 꺾이긴 했다, 그죠? 자, 또 왼손목, 근데 왼손목이 유지가 되려면 그립이 약간 단단하게 쥐어져야 되겠죠. 꽉 잡는 건 아니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악력은 유지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 왼손목 유지. 왼손목 유지는 생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왼손목을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뒷땅이 났다, 그럼 그 순간에 왼손목이 약간 풀린 거예요. 왼손목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탑핑이 났다, 여러분들이 몸이 약간 들린 거예요. 또 놓고 왼손목 만들어 놓고 살짝 들어가죠. 왼손목 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공이 약간 우측으로 밀리면
내려올 때 왼손목이 이렇게 유지가 된 게 아니라 약간 풀렸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렇게 쳐도 별로 데미지가 없어. 그러니까 스윙을 할 때 정말 스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왼손목만 유지하고 몸통은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돌리면 돼요. 이 상태에서 왼손목 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왼손목 유지하고 그대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옥 선생이 심지어 스윙이 좀 좋아 보여.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어떤 그 기교를 부린다거나 그런 건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소위 말하는 정석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스윙 형태는 만들 수가 있어요. 전 그렇게 막 좀 막 좀 자유분방한 그런 교습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왼손목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 왼손목 그대로 놓고 어깨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정말 공만 딱 떠내서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프로치도 여기서 왼손목 유지 그리고 손을 쓰는 게 아니라 어깨 가고 어깨 가면 공만 딱딱 떠낼 수가 있어요. 또 왼손목 유지 어깨 어깨 하면 공만 딱딱 떠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좋은 그 인디케이션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까지도 알려주는 효과를 줘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그 큰 메시지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왼손목 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약간 몸이 들린 듯 타입이겠죠. 약간 딱볼이 나니까 또 왼손목 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는 연습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건대 세상에서 가장 쉽게 만드는 건 여기서 낮고 길게 빼서 어디로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왼손목만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어깨만 밀어넣잖아요. 그럼 제자리 찾아갔다가 또 제자리로 와요. 자 봅니다. 왼손목 유지 어깨 밑으로 넣고 출발하죠. 이런 식으로 공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어떤 주도적으로 볼을 때릴 수 없다는 데 단점은 있지만 사실 이것저것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응용을 해서 하시기 바라고. 근데 옥 선생의 스윙은 이 틀을 이용을 하지만 이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죠. 뭐냐면 퍼스윙이라는 게 있어요. 퍼스윙. 퍼스윙은 처음에 이걸 가르쳐드리기 전에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걸 먼저 알려드려요. 퍼팅처럼. 그런데 이 먹이는 그 동작이 만약에 완성이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DNA가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왼손목 그대로 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을 스트레이트로 때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까지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큰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 번 돌려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팡구방이었습니다.